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1 강원감영 대표 프로그램 달빛이 흐르는 강원감영 공연의 사회를 맡게 된 소리꾼 이수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 참 좋죠? 네, 시원하고 선선하고 우리 아름다운 강원감영원에서 오늘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아주 지금 가을 날씨와 잘 어울리는 가야금 독주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야금 전통 가야금 혹시 몇 줄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54줄. 전통 가야금 처음에 만들어진 12줄. 12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가야금은 줄이 25개예요. 그럼 소리가 더 풍부하고 네, 아름답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가야금 독주곡은요, 우리 가야금 연주자이신 이영 선생님께서 캐롤란과 캐슬의 대화라는 가야금 독주곡을 멋지게 들려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을밤과 잘 어울리는 멋진 연주 들려주신 우리 이영 선생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잘 감상하셨나요, 여러분? 네, 이번에는 우리 감미로운 가야금 소리를 들었다면 이번엔 좀 구슬픈 대금 선율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년바위 칠갑산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금 연주, 장태금 선생님의 대금 연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빠져들어서 감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이제 다음 곡은 우리 가야금과 대금의 합주로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오늘 공연 지금 아시는 노래셨죠?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아시는 노래 나오면 따라도 부르시고 또 같이 즐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연은요, 강원 가면 온라인 유람으로 다시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곡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지금 계절과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죠. 연속으로 가야금 합주 대금과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좋으신가요? 근데 이렇게 노래가 끝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딱 입고 싶으시면 앵콜. 아 그렇죠, 앵콜을 찍어봐야 앵콜. 네, 앵콜 말씀 안 하시고 박수로만. 네, 앵콜 듣고 싶으신 거죠? 네, 우리 그러면 한 곡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사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네, 상사화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큰 박수로 네 맞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태근 선생님이 아름다운 가야금
개그 연주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후원과 정말 잘 어울리던 순서였죠? 네. 우리 다음 순서는 아주 중요한 순서인데요. 다음 순서는 관동무인데요. 네. 관동무는 우리 송강정철이 지은 관동별곡을 주제로 맞춰서 노래하고 춤추던 정제입니다. 관동무의 역사적 기록은 1848년 무신진찬 의궤이며 헌종의 할머니 순원 왕후의 환갑잔치에서 선보일 정도로 매우 유명한 춤이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춤으로는 처음으로 궁중에서 연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춤으로 전해집니다. 관동상수의 수려함을 가무로 표현하고 있는 관동무는 가무와 문학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무용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동무가 원주를 대표하는 무용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관동무 단원분들께서 준비한 관동무 순서도 많이 크게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 강원 가명 대표 프로그램 달빛이 흐르는 강원 가명 이제 세 번째 순서인데요. 제가 무용을 한 순서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순서는 관동 건무예요. 네, 건무는 말 그대로 칼을 들고 추는 춤인데요. 이 관동 건무를 원주 교방에서도 추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 자료는 우리 조선 후기 문인 윤기가 강원도의 기녀 화선에게 남긴 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윤기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관동 건무는 푸놀이 장단의 시작과 끝맺음으로 역동적이고 원형적인 춤사위를 선보여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네, 다음 순서 관동 건무를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달빛이 흐르는 강원 감염을 위해서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어요. 어디? 하나도 안 궁금하시네요. 누구 궁금하시죠? 사회자. 사회자. 네, 정답입니다. 접니다, 바로.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요. 저는 네, 경기 소리꾼 이슬입니다. 네, 이제 우리 악기 연주도 들려드렸고 우리 춤도 보여드렸고 이제 노래가 남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노래는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민요, 메나리조의 대표적인 한오백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잔잔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여러분 이제 제가 경기 소리꾼이에요. 경기 민요를 전공했는데요. 경기 소리의 백민, 어떤 곡인지 혹시 아시나요? 뭐라고요? 오, 맞습니다. 네, 창구 타령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제 조금 신나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혹시?
무서워 죽겠어요. 웃질 않으시네, 보통. 오늘 앞에 순서 잘 감상하셨죠? 네. 네, 이제 마지막인데 저랑 함께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무서운 얼굴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네, 저랑 함께 신나게 놀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임새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추임새만 한 게 없더라고요. 저 이렇게 관객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추임새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아, 좋다. 근데 정말 좋은 만큼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어요? 네! 네, 제가 다 보여요, 얼굴이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얼씨구! 좋다! 어이, 좋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한번 해볼까? 얼씨구! 좋다! 좋다! 창고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으이! 좋다! 얼씨구! 못하리라 백두산 천지가연 불중 열매 아름답고 구비 지는 강로강엔 모도안경이로다 금강산 비로봉엔 기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이제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아름다운 배경을 두고 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한 곡 더 하고 싶어가지고요. 옆구리를 제가 찔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노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노래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신무상 타령을 할 거예요. 오늘 저희 공연 주제가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인데요. 제가 전통곡을 살짝 이제 젊은 느낌을 살짝 가미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관심 없으세요?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그래서 신나게 한번 신곡상 불러볼 건데요. 후렴을 저랑 같이 해줬으면, 저 이제 짝꿍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같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네, 제가 어랑어랑어이야. 아니, 내가 하는 거 해달라. 네. 어랑어랑어이야. 어이야, 더이야. 내 사랑아. 어, 네, 좋습니다. 이거를 저랑 같이 받는 소리를 해주셨으면 해요. 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신나게 우리 신구산 타령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좋다! 으잇! 강원가명 대표 프로그램 달빛을 흐르는 강원가명은 네 마지막 순서였고요. 아, 네, 다음 주에 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10월 2일 토요일에 우리 3시에는
강원 가명예술단 그 국악단 공연이 있고요. 4시에는 인혈왕후 선발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주말에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공연도 또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좋아요. 좋으셨어요? 네,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또 요새는 많이 못 만나 뵀는데 만나 뵙고 또 열기도 직접 제가 몸소 느끼니까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 소리꾼 이슬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강원 가명을 유지하고 널리 알리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공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